안녕하세요.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대표님? 아, 예. 인터뷰 좀 잠깐. 우리 여기 서울에서 우리 시청하는 것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대선 승리할 수 있는지 비책 하나만 딱 걸습니다. 저라고 무슨 뾰족한 비책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하다못해 바람벽을 보고 소리라도 지르고 욕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SNS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만큼 댓글 하나, 좋아요 한번 클릭, 또 퍼나르기, 이런 것도 다 좋은 나라 또 대선 승리를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여기 강서구에 오셨잖아요. 네,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인? 우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장애에 대한 차별을 극복한 이 승리의 현장인 서진학교를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서진학교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데, 이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눈물겨운 호소, 특히 이 공청회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면서 전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가 일어났죠. 그래서 마침내 서진학교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 경과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곳을 찾아오신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 또 성차별, 또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찾아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계신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데 저도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제가 형님도 만나봤는데 형님도 장애예요. 네. 그래서 직접 자신이 장애를 겪은 분으로서 네. 대통령이 되시면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에 팔이 다쳐서 왼팔이 불편하죠. 지금도 서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왼쪽 팔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아픔을 잘 알고, 당신 스스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발언 중에 요새 언론 개혁을 안 해서 내가 요새 엄청난 이런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지지자들이 극복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방법은 그 부분. 네. 가짜뉴스에 대한 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는 이런 뉴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우선 가짜뉴스의 선봉에 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또 경제신문들 안 보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들, 가령 서울의 소리 방송, 오마이뉴스와 같은 진실을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과 방송들을 열심히 시청하고 그것을 퍼나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론 개혁은 정부나 법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곧 무슨 언론 탄압인 것 마냥 여론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런 힘이 모이면 왜곡 보도를 일삼는 저질 언론들도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진실 보도에 동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파이팅! 서울의 소리